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, 이번 주도 우리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뭐, 일단 뭐, 사실 뭐 지수 대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잘 버텼다라고, 생각을 합니다만, 뭐, 사실 뭐 우리가 뭐 버틸라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. 버틸라고 주식하는 건 아닌데, 어쨌든 간에, 뭐, 시장이 누르는 이 압력 자체가 확실히 좀 크긴 한것 같습니다. 예, 굉장히 크고, 뭐, 이런저런 이슈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오다 보니까, 정신 못 차리는 거죠, 사실. 시장 자체가. 뭐 환율도 그렇고, 금리도 그렇고, 또 뭐예요? 뭐, 전쟁까지 터지니까. 예, 뭐, 좋은 얘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현재로서는 없는,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다. 이렇게 좀볼 수,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.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조정은 언제나 다 회복을 해줬다. 그리고 심지어 기술적 반등 후에 개인들의 물량이 아무래도 많이들 털리다 보니까 어때요? 종목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죠. 네, 가벼워진다라는 거는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국가가 개입해서 중동의 전쟁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. 시간이 벌어다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, 다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증시 밀린다고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? 시장 밀린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안 되고, 결국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아가 2주, 한 달, 두달 뒤에 계좌가 확실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, 아, 좀, 시장 상황이 좀 구데기다,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, 지금 뭔가 그렇게 막, 이렇게 기운 빠지고 있을 필요는 뭐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로서는 지금, 결국,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잘 버티냐의 문제예요. 근데 결국 버티는 것도 포인트가 뭐예요? 포인트가 뭡니까? 가장 중요한 건 비중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. 증시가 밀릴 때 다시금 비중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좀더 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금이 앵꼬나 있는 상황에서는 뭐더 사고 싶어도 못 사죠. 결국 단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예. 단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단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언제나 계속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좀, 공방이 치열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금 최근에 조정 장세에서 이것만 잘 버텨주면 결국엔 다시금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오늘 하루 왠지 오늘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빨리 갔거든요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계속 미사일을 쐈네, 안 쐈네, 쏠 거네, 쏜게 맞네, 보복을 할 거네, 안할 거네, 계속 이 얘기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는 그런 또 하루였습니다. 결국 이게 힘든 뭔가 이렇게 또 투심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에 안 좋은 이슈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장에 올라갈 때는 저런 얘기 귀뚱으로도 잘안 듣죠. 귀뚱으로도 잘안 듣습니다. 결국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저런 건 역시 더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지. 뭐 중동이 싸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? 별 원하지도 않습니다.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탄력적인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까지는 결국 17, 17.5 이 구간 사이의 가격대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. 거래가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거래되는 양 자체가 엄청 많이 메말랐습니다. 메말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온다, 뭐 유의미한 수급이 이탈한다고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. 그리고 17만 원 밑에서 나는 접근할 거야라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주 굉장히 좀 난해하고 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. 그치만 또 조정이 있어야 상승도 있는 거.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기만 잘 넘겨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오기 때문에 좀더 힘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
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홍대TV 주도주체험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.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.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